일단 최상병 특검법 지금 이제 국회 통과해서 국무회의 의결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정부 방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부하겠다는 거죠. 내일 분명히 거부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이 부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발전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저는 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탄핵으로 바로 갈 거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는 김건희 여사께서 왜 활동을 중단하셨다가 갑자기 또 활동을 재개하시는지 어떤 개연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총선 이후에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과 그 재의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군 복무에 보낸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개혁신당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선일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잘 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그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은 정말 티익스프레스 타게 될 겁니다. 네. 티익스프레스 김수환 평론가 탄핵 열차라는 뜻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다 했는데 지금 지지율은 거의 요지부동이거든요. 오늘 조사 나온 거 봐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소통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비서실장 임명할 때도 그렇고 참모들 임명할 때도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들한테 발표도 하고 뭐 질문도 굳이 받았다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론이 거의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음이 아예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 민심을 역행하는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층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5% 10% 빠지는 건 아주 우습게 빠져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 안 하고 뭐 김건희 여사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계속 그렇게 가지. 검찰 인사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런 식으로 내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언젠간 국민들도 분노가 임계점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왜 대통령실이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은요 정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야권이요. 야6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주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그런 계획인데 구경영 기자님 만약에 네. 넘어온다.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표 계산을 좀 해드리면은 그 투표 가능한 그 21대 국회의원들이 총 295명입니다. 알겠지만 재의결 조건 자체가 과반 의석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295명이 모두 다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그 여당의 표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17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80석 모두가 범야권이 참여를 하고 17석의 여당 동의를 얻으면 이게 통과되는 시점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표 표결 형태가 무기명 행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표결에 참여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비대위에서 직접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특검이 안 되는 4대 불가동을 얘기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있다. 특검 2명 추천도 이상한 방식으로 민주당 위주의 추천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17표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전혜연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번에 당선된 의원도 있고 22대 총선에서 떨어진 의원도 있고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 기관 그리고 본인들이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정당의 소속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분단 국가고 징병제 국가입니다. 군대라는 사안이 얼마나 예민한 사안인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두 번 가는 꿈인 게 무섭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힘든 시기를 왜 겪어냅니까? 분단 국가에서 그래도 국민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 장난삼아 군대 갔던 시절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군대 갔다 왔다라는 자긍심이 분명히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자긍심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역할이고 여당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표에 담긴 무거운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22대 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소위 소장파라고 주장하는 천목회가 김건희 여사와 특검과 이 최상명 특검에 대해서 머뭇머뭇 거리는 거 보면서 전 진짜 분통이 터졌거든요. 소장파라고 부르면 안 된다. 눈치파라고 불러야 된다. 화가 났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징병제로서 이 군복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인 줄 아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역사적 기록으로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무기명 투표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이 최상명 특검 통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대변인이 군대 안 가는 꿈 그런 얘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군대 다시 가는 꿈? 이제 국방대학원. 그러시군요. 지금 뭐 거부권 행사 하겠지요 하면 한번 봅시다. 여야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말로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김성한 평론가 거부권에 대한 제 의결이 향후 전국의 결정타가 될 거예요. 네.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김건희 특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민심하고 대통령하고 따로 놀게 되거든요.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해외 직구 금지 문제부터 그랬죠. R&D 예산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가지고 R&D 다 깎고 4조 6천원 깎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또 다 살린다 그러고 그것도 또 예타 다 면제해주겠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가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료사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분리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료들은 눈치만 보면서 슬슬슬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일 그냥 막 쪼면은 억지로 하는 척만 신용만 하지 관료사회가 안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대통령하고 관료사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국정운영이 힘있게 안 되고 뭐 발은 무슨 뭐 4대 개혁을 하니 뭐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국회도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가져간 상황이죠. 관료사회가 대통령하고 분리되죠. 그럼 대통령 부부는 우리 외교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죠. 완전히 다 분리돼가지고 국정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국정운영이 안 돼요. 이러면. 쭉 이리가 짚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와도 뭐 문제 안 되게 다 정리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뒤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부터는 그것을 지켜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